아니 인생이 살인이었는데 저걸 어머머. 어떻게 이해해? 여기 저 예. 계속 저 20년 동안 이걸 너무 끔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37명 경찰에 체포된 후에 세계는 100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하며 100명 이상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는 37명이었어요. 와. 너무 끔찍한 거는 그 마지막 피해자가 네. 9살 소녀였다는 거예요. 9살. 진짜 이거 진짜 악마 아니에요? 완전 쓰레기인데. 왜 이런 쓰레기를 왜 사랑하게 됐지? 악마죠. 아, 그게 이제 엘레나가 15살이었을 때 네. 우연히 TV에서 그 세르게이의 공개 재판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공개 재판 방송을 봤어요. 네, 그때 재판 중인 세르게이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설마 엘레나가 그 사람의 말투랑 행동에 매력을 느꼈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15살에? 네. 제발 그 악마죠. 뭐 0.00001%도 엘레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세르게이는 뭐 워낙에 악마 같은 존재고. 네,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은 있는데 바로 세르게이의 과거 직업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세르게이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대박! 전 직업이 경찰이었는데 증거 조작 혐의로 해고됐는데요. 경찰 경험이 있어서 이제 경찰 수사망을 피해서 그 이 엄청난 범죄를 숨기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범죄자를 잡으라고 경찰을 시켰더니 범죄자가 돼서 경찰을 피하는 방법을 그게 다 사용하게 된 거죠. 전 세계인들이 욕을 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의 죄를 지은 이 세르게이와 엘레나와의 관계가 더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그렇죠. 아니 처음에 엘레나가 먼저 대시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일단 엘레나가 먼저 대시한 것 맞아요. 아까 재판 중인 세르게이의 말투랑 행동을 보고 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15살 어린 나이에 엘레나는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나중에 이제 엘레나는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20살 연상의 강사랑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레나는 남편한테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네. 2년 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레나는 혼자가 돼서 본격적으로 첫사랑을 찾아 나서죠. 첫사랑이라니. 웬일이야. 네. 엘레나는 오랜 시간 세계를 찾았고 지인을 통해서 세르게이가 있는 교도소에 편지를 보냈는데 성공해요. 편지? 네, 심지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편지에 향수를 뿌려 어머. 보내기도 하면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머. 이렇게 7개월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어요. 그리고 세르게이도 그녀의 편지에 답장을 했는데 네. 엘레나한테 보내는 편지에 네. 나를 만나러 와 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도. 이야기를 지금 우리 조던의 입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네. 연쇄살인마와 사랑에 빠진다는 거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잖아요,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죠. 근데 너무너무 나쁜 놈인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나쁜 사람한테 끌리냐, 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강한 남자다라고 인지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강한 수컷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실제로 하이브리스토필리아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네, 남녀 비율을 따졌을 때. 근데 15살 때 좋아했던 그 범죄자에게 나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건 난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렇다면 이 편지만 주고받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편지로만 대화하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면회는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전화 통화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세르게는 엘레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을 해줘. 첫 만남? 첫 만남에서. 뭐 세르게이야 뭐 우리가 지금 일단 정상적으로 보질 않으니까 뭐 결혼해줘 뭐 이것도 이제는 뭐 이렇게 놀랍지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랑 결혼해줘 라는 말 했는데 엘레나는 기쁜 마음으로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더 놀라운 거야. 이게 더 이상해요. 세르게이의 결혼에 전 놀랍지도 않아. 네. 알았다고 받아들이는 엘레나가 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얼마 후에 두 번째 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는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배려해서 한 방에서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엘레나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오 마이 갓! 와. 아우 나 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나 더 이상 더 이상 안 돼 안 돼. 더 이상 진짜 더 이상 이거 우리 듣지 맙시다. 이거 아 저는 형님의 리액션을 필요해요. 너무 충격적이다. 너무 충격적. 자 네. 아 조금만 참으세요. 네. 그래서 엘레나는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알게 돼서 2015년 12월 9일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결혼을 했구나. 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대단하다, 아, 대단해.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어, 웬일이야. 저게 뭐야. 어떡해. 와. 아이고, 출산을 또 하셨네. 아이가. 아이, 목이 아파.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고 싶었던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나면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엘레나도 무서워요. 엘레나 부모님들은 어떤 심정일까? 그러니까요. 정신과 의사인데 제 딸이 사이코패스랑 결혼했다. 연쇄살인마 100명을 죽였어요. 참 현재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를 해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살인범인데 이렇게 내 아내 내 새끼랑 행복해도 되는 건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르게이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엘레나 인터뷰 중에 왜 그 사람을 사랑하냐는 질문에 여자들은 세르게이를 무서워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저는 질투가 많은 편이거든요. 오 마이 갓. 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제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죠. 내가 한 짓이 아니잖아요. 야.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살으라고 조용히. 내 말은 자기가 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런 37명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세르게이에게 행복할 수 있게 행복을 제공한 사람이냐.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인데 이거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고 하지만 저는 단 둘이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만 그런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동안은 네. 교도관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엘레나가 무사한지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엘레나는 세르게이랑 함께하는 3일 사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이지 않죠.